나 지구 자기장이야, 자기장. 혹시 자기장이라는 게 뭔지 알아? 자기장이 뭔지 알아? 자기장. 뭐라 설명 못 하겠는데, 뭐 있는 거. 그러니까 자석 주위에 뭐 펼쳐진 거 있잖아. 자기장이라는 건, 그러니까 자기력.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얘기해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지구 자기장이니까 지구의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겠지. 옛 사람들은 이제 지구에 이제 우리가 나침반을 들면은 나침반이 N극이 북극을 가리키잖아. 북쪽을 가리키니까, 아, 뭔가 이제 지구의 중심에 뭐가 있겠다. 큰 자석이 하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이랑 좀 그렇고, 얼마 전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지구 내부에 이렇게 자석이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N극이, 우리가 나침반을 들면 나침반이 어딜 가리켜? N극이 북쪽을 가리키지. 그럼 왜 N극은 북쪽을 가리킬까? 여기 뭐니까? N이랑 S랑 친하잖아. 그러니까 위에가 뭐고? 위에가 S고 밑에가 N이구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지구 내부에 이제 거대한 자석이 하나 있을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구 자석설이라고. 영구 자석설이라고 불렀는데, 커다란 자석이 하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요 영구 자석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체로 이제 물질, 그 금속이, 자석이라는 건 자성을 띠는 물질이잖아. 자성을 띠는 금속인데, 이 자석, 온도가 올라가면 자성을 잃어버려. 근데 지구 내부는 굉장히 고온이잖아. 따라서 지구 내부에 자석이 있다는 건 뭔가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거지. 왜냐면 이쪽이랑 이쪽에 자철석이 좀 많이 묻혀있어. 자철석, 그 철인데, 산화가 돼서 이제 자성을 띠는 철인데, 이게 많이 묻혀있으니까 그래서 자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여기가 이제 진북이야, 진북. 천구의 북극, 그러니까 실제 북쪽. 여기 진북이고, 여기가 자북이야. 약간 차이가 좀 나요. 한 11도 정도 차이가 나. 그래서 북극점 찍을 때 진북 찾으려면 나침반 돌리면 되는데 안 돼. 북쪽에서 사람은 지도보 찾아가요. 요즘엔 내비게이션 발달이 있어서 그걸 쓰기도 하는데, 옛날에 이제 막그 북극 탐사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진북, 북극점에 깃발 꼽으려고 절대 자북으로 가면 안 돼. 나침반 가는 대로 가면 북극 뺑글뺑글 돌아봐. 나침반 방을 막 잃어버려. 그런 것 때문에 진북과 자북은 약간 차이가 있더라 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러면 영구자석은 틀렸다라는 거지. 영구자석 틀렸다. 내부에 이제 이렇게 자석이 있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등장한 게 뭐였냐? 등장한 게 뭐였냐? 자, 아까 외핵은 어떤 물질? 액체. 액체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내부가 이제 액체 물질이잖아. 자, 이 외핵이 액체니까 뭘 하겠어? 온도에 따라서 대류를 하겠지. 이렇게 대류를 한단 말이야. 뱅글뱅글 돌아요. 뱅글뱅글 돌아. 이렇게 대류를 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여기서 이 멘틀이, 아니 멘틀이란다, 외핵이 대류를 하니까, 여기서 이, 보통 여기 물질이 뭐야? 철이나 니켈이잖아. 이런 금속 물질들이 대류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대류에 의해서 어떤 파장 형성이 돼. 그래서 뭐가 발생하냐면, 유도전류가 발생해요. 유도전류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울 거니까, 지금 그냥 아 유도전류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유도전류에 의해서 뭐가 형성이 되냐, 자기장이 생성이 된다.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요 이론을 뭐라고 하느냐, 요 이론을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해요. 다이나모나 다이너머나, 요즘에 다이너머란 말도 많이 쓰죠. 다이너모 이론이라고. 발음상의 차이일 뿐이야. 다이나마, 다이나마 똑같은 거야. 다이너모 이론이라고 하고,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자기력선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력선은 n에서 s로 이동하거든요. n에서 s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지. 이렇게 알겠어요? 이거를 다이너모 이론이라고 한다.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형성. 어디서 외핵을, 외핵의 액체 물질이 대류를 하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그럼 지구 자기장은 왜?
벨소리 들렸어? 네. 난 전혀 못 들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나도 갑자기 막 울 때도 있는데 막. 나도 많이 해봐서 너의 의도가 아니잖아. 자, 어쨌든 이런 걸 다행하고 이론이라고 하고, 그러면 지구의 자기장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지. 어떻게 생겼냐면 태양이 막 여기 있어. 이게 이제 태양이라고 합시다.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쬐깡하죠, 지구는? 쬐깡해. 그때, 이제, 요게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있고, 외부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선의 파장이,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여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찌그러진 모양으로 형성이 되고요. 태양 쪽은 여기는 이제 여기 긴 꼬리를 이렇게 만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지구 자기장의 모형이에요. 이제 이때 생각하면 이 자기장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벤 엘런데라고 해요. 벤 엘런데라고 하고 이 안쪽을 다른 색으로 표시해볼까?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4대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이걸 4대라고 하고 겉에를 뭐라고 하냐 여기를 외대라고 합니다. 외대 그러니까 안과 밖이다 라는 거야. 4대는 이제 주로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여기는 보통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외대는 보통 이제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서로 친하겠지? 두 개, 이렇게 껍데기로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이렇게 자기장의 파동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그러면 이제 이 지구 자기장의 역할은 뭐냐라는 거지. 지구 자기장의 역할은 뭐냐라는 거지. 자, 태양에서 이제 뭐가 불어오느냐. 이때 태양에서 불어오는 요 진동을 뭐라고 하냐. 태양풍이라고 해요. 태양풍. 태양풍 하면 이제 바람 같지. 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 근데 이 태양풍은 우주선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제 외계인들이 타고 오는 그 우주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선이에요. 광선. 광선. 주로 이제 뭐 감마선, X선, 뭐 자외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날아오지. 엄청나게. 지구가 이거 맞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지구가 깨지면 생명체가 다 뒤져버려. 우리 이제 그 X선 촬영, CT샷 많이 해도 안 걸린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몸에 안 좋다고. 그런 게 이제 수시로 1초에 막 엄청난 광선 막 쏴하신다고 하면 우리 다 빗 맞아 죽는 거야. 광선총 막 쏘는 걸 것 같아. 태양이 지구를 향해 광선총 맨날 쏘고 있어. 그러면 이 벤 엘런데는 뭘 해주느냐.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싹 쓸려보내줍니다. 싹 쓸려보내줘.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흐를 수 있도록. 그럼 지구에 직접적으로 와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아 그리고 이제 혹시나 헷갈릴까봐 얘기해 준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양옆으로 방패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마귀야. 마귀야. 알겠죠? 이게 지금 이렇게 막 두 개 이렇게 꺾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 마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헷갈릴까봐. 내가 지금 그림 실력이 없어서 대충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출렁출렁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싹 쓸려보내주고 위에 이제 꼬리 부분을 이렇게 출렁출렁하는데 이 출렁출렁임이 생기면서 이제 위쪽으로, 이쪽으로 남쪽과 북쪽, 남극과 북극 쪽에 이러한 물결을 만들어. 이 물결이 뭐야? 오로라야, 오로라. 전리층이 출렁출렁하면서 이 자기장에 이 전리층이 출렁출렁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오로라입니다. 되게 이쁘잖아. 이게 스펙트럼이 발달하면서 이제 무지개빛을 딱 띄는데 이게 되게 위험한 거죠. 올라가면 이런 거 다 맞는 거야. 내가 겁나 위험한 거죠.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죽어. 빠지직해서 그냥 가루가 되어 사라져.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제 멋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올라가시면 돼요. 올라간 돈이 더 들겠다만 그럼 차라리 열심히 살고 말지. 아무튼 오로라가 형성이 됩니다. 오로라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다? 벤 엘런데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게 있느냐 여기 이제 이 자기장 쪽에 보면은 전리층이 있어. 전리층이 있어. 전리층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안테나죠, 안테나. 전리신경. 전리층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뭐 뒤층, 2층, F층 뭐 이런 게 있는데, 전리층. 이게 이제 뭘 하느냐? 무선통신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뭐 마이크로파나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쏘면은 전리신경이 반사가 돼. 반사가 되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지. 작년에 리우 올림픽 했었잖아. 브라질이랑 우리나라랑 정반대죠. 네. 거기는 아메리카고 우리는 아시아니까. 정반대인데 어떻게 그럼 볼 수 있어? 인공위성 쏘잖아. 네. 관측위성 통해서, 통신위성 통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전리층이 이제 반사가 되기 때문이지. 여기 전리층이 한 5% 정도 이온층이 있어요, 이온층. 이 이온들이 이제 전하를 띄잖아요. 이 전하를 띄기 때문에 그래서 전파를 움직여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전리층에 의해서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그래서 TV도 볼 수 있고, 핸드폰으로 통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외부랑 통신도 가능한 거고. 이제 이러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전리층이 있는, 그러니까 이, 지구 자기장 형성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외권이라고 해요. 외권. 지구의 외권. 그래서 이제 총 권역은 다섯 군데로 구분을 해요. 다섯 군데. 어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다섯 개의 권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외권에 대한 건 우리가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아, 평소에. 이 네 개만 우리가 집중해서 다루지. 그러니까 외권에 대한 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그러면 이러한 지구 자기장의 역할. 지구 자기장의 역할. 아, 역할이라는 거죠, 역할. 지구 자기장의 역할은 무엇이냐? 가 꼬이네. 자, 첫 번째 역할은 뭐가 있냐? 방위 측정이 가능해. 방위 측정. 그러니까 우리 나침반 같은 거. 그러니까 항해를 한다거나 배로 항해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비행기 항로. 비행기 항로 이런 거지. 항로 등을 인식하는데 꼭 필요하고요, 이 자기장은. 그리고 또, 뭐, 사람뿐만 아니라, 뭐, 철새의 이동. 철새의 이동 시에도 이 지구 자기장은 큰 역할을 하지. 얘네들 몽댕이 속에 자석이 들어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이제 자기장의 교란이 일어나면 철새들이 제 길을 못 찾아가. 제 길을 못 찾아가요.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느냐.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것도 있지. 생명체를 보호해준다. 그리고 또 전리층이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도 가능하고, 무선통신이 가능해지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고지자기 연구라는 게 있는데, 고지자기 연구라는 게 있는데, 이 고지자기 연구란 무엇이냐? 아까 판에서 새로 땅이 형성이 되죠. 그럼 막 땅에서 분출됐을 때는 무슨 상태? 액체 상태잖아. 그때 이제 자기장의 형성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령에서 이제 뻥 하고 이제 솟아 올랐어. 그러면 용암이 분출이 될 때 한쪽 방향으로 이게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계속 옆으로 밀려. 옆으로 밀리면 그 전에 만들었던 것은 자기장이 반대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지. 액체일 때는 한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데 고체가 되면 그대로 굳어버릴 거야. 그러면 이 고지자기를 연구하는 데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원래 판계하라 그래가지고 초대류 고생 때는 이게 대류가 하나로 붙어있었어. 근데 이제 중생대 신생대 거치면서 이게 점점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두 대류가 붙어있었을 것이다 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냐면 고지자기 연구를 통해서 이 두 개의 경계면을 붙여봤더니 지자기의 방향이 똑같더라. 아 얘네들은 원래 같은 대류였을 것이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자기장을 꼭 필요로 하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기장의 역할이더라라는 거지. 다 한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다? 지구 자기장이다. 여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다이나모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외핵의 대류로 뭐 자기장 형성이 된다. 그리고 베네라운데라는 게 있어서 태양풍으로 막아준다. 가끔 태양이 너무 이렇게 많이 쏠 때가 있어. 너무 지나치게 태양풍과 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전파교란이 좀 일어나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델린저 현상이에요. 델린저 현상. 태양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거지. 델린저 현상이 일어나면 막 갑자기 무선통신장면 먹통되고 막 이래. 보통
보통 태양의 흑점이 많이 생길 때 보통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 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2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3단원 할 거고요. 3단원은 이제 생명에 대해서 생명 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